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다른 말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써놨죠? 이게 더 확실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더라. 그래서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뜻이 확실합니다. 여기 보면, he must need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돼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곳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 들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아무도 가면 안 되는 땅이야. 본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그런데 거기에 아시리아라는 아주 악독한 강한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혼혈을 시켜버렸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남자들은 또 아시리아 여자들하고 결혼시켜. 이래가지고 이제 아시리아 사람인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도록 그냥 혼혈을 시켜버려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혈통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뭐예요? 완전 쌍놈이다.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더 이상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출입금지.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예배도 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도 취급해 주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될 일이 생겼다 이 말이. 무엇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그 사마리아로 꼭 반드시 가셔야 될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일까요? 야,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때가 한 6시라. 그때는 아마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정오 정도가 돼서 해는 중천에 뜨고, 그러니까 이 지방 날씨가 이게 대낮이 되면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이 거기에는 우물에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와서 하루 종일 써야 돼요. 그런데 물 기르러 오는 올 때는 여자들이 오는데 다 언제 와요? 다 시원할 때, 그 뜨겁지 않을 때 아침에 오는데
이제 다 물 또 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한 이때는 아무도 물들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때문에 오셨어. 이 만날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자, 아무도 이 더운데 이 햇볕이 따가운데 물 길러러 안 오는데 이 여자 혼자만 물 길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침에 여러 여자들과 함께 물 길러러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사람이에요. 예. 네. 뭐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왕따. 그 수가라는 동네 모든 여자들이 이 여자를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여자는 또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나빠도 뭐예요? 진짜로 나쁜 그런 년인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물길을 안 올 때 물길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예요. 이 여자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그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동네 여성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자, 그런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요?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돼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인 줄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조금씩 모습이 달랐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턱 보니까 유대인 남자예요.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 건네는 것조차도 어떻게 자기들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말 붙이 그러니까 상종을 아예 뭐예요? 안 해요. 자, 사마리아 그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상종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여자의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대화를 할 상대가 뭐예요? 없는 사람이야. 참으로 외로운 사람. 정말 그 왕따를 당한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 남자가 특히 그 당시는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다는 것도 좀 거북했는데 이유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걸어. 그러면서 어떻게? 물을 좀 달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마리아인 손으로 물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똥물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목말라서 죽었으면 죽어도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물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그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아, 물 좀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놀랍다 이거야.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다. 아니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여자는 너무나 쇼크를 받았다.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요청을 할 말을 걸고 요청을 할 때 어떤 걸 느꼈겠습니까? 이 유대인 남자는 뭐예요? 보통 사람이 뭔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냐. 뭔가 이것은 다른, 자기가 생각하던 유대인과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처럼 그 인간 차별을 어떻게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아무도 차별되어 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를 나타내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사람이다. 나는 차별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런 그것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상대방의 옷차림새나 타고 온 차를 봐서라도 차별해야 안 해요. 그런데 다 예수님은 전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네.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나는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을 주러 왔다. 그걸 네가 알았더라면 지금 알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지금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게 하러 왔다. 그래서 그것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 것을 알려주러 왔다. 아, 이게 큰 선물입니다. 그렇죠? 응.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러 왔다. 넌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그 생명을 주러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 주려고 온 것을 네가 알면 그걸 네가 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네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 그 구원을 뭐요?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생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주러 온 예수라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뭐요? 구하였을 것이요. 네가 지금 구하지를 못하고 있다. 왜? 네가 내가 누군지를 뭐 모르니까. 네가 알았으면 구하였을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알았으면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자기 눈앞에 앉아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네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뭐예요? 나한테 뭐를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 생수를 달라고 했다면 나는 너에게 뭐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여자는 아주 나쁜 여자예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제가 미리 이 여자의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 여자 신원을 밝혀드리면 이 여자는 바로 꽃제비예요. 꽃제비? 꽃뱀. 네, 꽃뱀. 바로 꽃뱀이요. 남자들 속여가지고 등쳐먹는 여자예요. 그래서 벌써 다섯 명의 남자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지금 또 한 남자를 등쳐먹고 있어 지금 아시겠죠?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이 여자를 만나러 이 시간에 온 겁니다. 왜? 이 여자는 이 시간밖에 물을 길러러 나올 수가 없어. 아침에 다른 동네 여성들과 섞여서 있으면 여자는 눈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여자에게 네가 만약 내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렇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수, 생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고, 네가 달라고 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당연히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잘린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어떻게 쫓아내버린 사람. 자기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성전을 다른 데다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보는데, 이 여자는 그 다른 성전에도 갈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여자, 그렇게 그 나쁜 꽃뱀 같은 년을 이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뭐예요? 이 여자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야. 찾아와서 내가 오늘 너를 찾아왔는데, 오늘 내가 여기 너를 찾아온 이유는 너같이 그렇게 나쁜 꽃뱀 년이라도 나는 네가 구한다면 내가 너를 뭐요? 너에게 구원을,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네. 귀중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말이야. 네가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 인간들에게는 너는 인간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런 나쁜 인간이라도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긴다? 불쌍히 여겨. 여러분. 착한 사람이 불쌍합니까? 나쁜 놈이 불쌍합니까? 네? 네? 착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뭐예요? 받으니까 뭐 그렇게 되게 불쌍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년들은 불쌍한 년들이야. 그렇잖아요? 왜? 이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아무도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 수가라는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야만 자기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고, 어? 많은 가족들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쳐넣고, 하늘에서 보면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면 자기 같은 년은 뭐예요? 천벌을, 어? 100번을 받아도 싼 년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가능성이 뭐예요? 없어. 그렇게 되면 이 여자가 바라는 것은 뭐밖에 없어? 네? 하나님이 내같이 이렇게 악한 년일지라도 사랑해 주신 나 같은 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불쌍한 년이 아니요. 왜? 모든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지금 살아가는 자기를 보면, 예, 참으로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죄가 많을수록 자꾸 괴롭히고 형벌을 주지만, 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뭐예요? 불쌍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더 불쌍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이 조건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뭐예요? 미워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과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분이야. 그래서 우리처럼 착하고, 어? 교회 잘 댕기는 사람은 천국 보내주실 거고, 저 교회도 안 나오고, 저 나쁜 짓 하는 이런 꽃뱀 같은 년은 절대로 뭐예요? 천국에 안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인간들끼리 그런 하나님 아닌 하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 우리의 취향에 맞아. 그래놓고 그 앞에서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여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 여자는 그렇게 남자를 꼬셔 가지고. 그것도 어떤 남자만 꼬십니까? 아주 순진하고 어수룩한, 착해 안 착해? 착한 남자도 꼬셔가지고, 이게 완전히 동쳐먹고. 그러니, 이 여자는 어떤 한 남자를 사랑해 본 일도 없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버리고 자기 같은 여자하고 또 이렇게 가족을 버리고 자기 같은 여자하고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 그 남자를 또 이 여자는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몰라. 참으로 영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불행하기 짝이 없는 여자야. 그런 여자는 우리들의 눈에는 혐오스러운 여자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불쌍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죄짓기를 원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누구의 음성일까? 악령의 음성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왜? 이 세상에 지금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요, 어떻게? 누구만 구원해? 자,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만 구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다.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상당히 정치적 구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적 사랑이 참 사랑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사람들을 로마 사람이건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건 다른 이방인들이건 간에 그런 영적인 구원을 하러 오시는 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그 정말 능력 있는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착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다 구원하실 거예요. 다들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 여자만은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왜? 그런 하나님은 자기 같은 녀는 뭐예요? 만나주지도 않아.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그런 더러운 년이라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도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저 하나님에게는 나는 잘렸으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내시는다면 그 구원자를 만나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배를 보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은 혹시 저 같은 이런 나쁜 인간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는 필요했습니다.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를 어떻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꼭 한번 뭐요?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분이라면 자기같이 자기같이
온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있는 그런 나쁜, 도덕적으로 나쁜 인간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자기 같은 이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가망이 없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 기도는 누구한테만 들리는 기도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만 들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사마리아에 가서 이런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은 진짜 네가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려줘서 구원을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사마리아로 꼭 뭐요? 오셔서 이 여자를 만나서 구원을 주시러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참, 이 여자는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자기를 만나서 만났다고 해서 모르잖아, 이 여자는. 이 여자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인 줄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뭐요? 생명, 생수를 달라고 나한테 요구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나는 너에게 그 생수를, 생명을 주러 오늘 너를 찾아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 4장 10절은 참, 저도 옛날엔 이렇게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했는데 이제 그게 좀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그 생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며 그 물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물, 생수이며 그 물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여자가 11절 말합니다.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마 두레박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물 기를 때 막 사람들이 두레박 가지고 와서 막 그 생수가 결국 이 여자는 아직도 이 예수님이 생수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을 이해를 뭐예요? 못하고 자꾸 물 얘기하는 줄 알았어.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러 왔다. 무조건적 사랑을 주러 왔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아직도 물 얘기하는 줄 알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절은 생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가 그 생수라는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여자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이제 생수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생수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려 왔다는 말은 이 물 보통 이 물을 주러 온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야, 이 진짜 이 실제 이 물이야. 네가 오늘 마셔봐야 뭐예요? 또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러 온 이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은 그런 생명수는 네가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가 뭐예요? 안다 이런 말 않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우물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려고 온 그 생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나의 주는 그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거는 그 생수는 그 생명은 누굽니까? 누구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가 받아들인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생명의 물이 솟아나서 나는 다시 목마를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여자는 무엇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야.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필요 없어. 그렇죠. 왜? 조건적 사랑은 자기 일을 잘라버리고 왕따시켜버리고 쫓아내는가. 그런데 자기에게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로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여자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이 계속 솟아나서 자기를 뭐요?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치유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이 여자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어. 보세요. 여자가 가로대. 이제 알아들었는데 반쯤만 알아들었어. 여자가 가로대.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반은 알아들었어. 그렇죠? 아,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예수가 그런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며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런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직도 물 얘기하는 줄로 알고 있어. 참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은 사람들이 알아서 받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 절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자꾸 가르쳐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를 쓰고 해서 주는 것이 구원인지 우리가 애를 써서 착하고
착하고 착하고 또 착하고, 예? 예. 교회 화장실 청소는 내가 다 맡아서 하고, 그래가지고 받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조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받는다 했는데, 하는 거하고 자꾸 마음속에서 뭐예요? 약간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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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청소 안 하려고 할 것 같다고. 그렇지. 그렇다면 청소 안 해.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악령이다, 이 말이야. 예. 자꾸 사람들은 이 감동을 받으면, 그렇다면 내가 기쁘게 청소하지. 이제 이렇게 이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얌체 영이 온다고. 그럼 뭐 됐네. 뭐 그럼 나 안 해. 이런 거는 감동이 없다는 거. 그 진실과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자체, 내가 감동을 아직 뭐요? 못 받았다는 얘기야. 그 감동을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거. 감동을 줄라 그래도, 성령께서 감동을 줄라 그래도, 내가 그 감동을, 은연 중에 뭐요?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 내가 그 성령이 주는 감동을, 그런 무조건적 사랑과 함께 탁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렇죠. 그 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이런 일에 더 열심히, 더 봉사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여자가 맞습니다. 나는 정말 이 마음에 갈증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물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할 때, 바로 이때 이 여자는 아직도 자기를 만나러 온 이분이 그 생명수를 주러 오신 자기 예수, 자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러 오신 분인 줄을 뭐예요? 이 여자는 아직도 몰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기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실을 이제 알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이게 바로 여자의 그 꽃뱀에 나는 네가 꽃뱀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꽃뱀인 줄 알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꽃뱀한테는 5명, 6명이 다 남편이 아니죠. 남편이 아니죠. 다 자기가 등쳐먹은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나는 너에 대해서 뭐예요? 다 알고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불러와 봐라. 그렇게 이 여자는 남편이 남편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은 또 뭐요?
있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과거를,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꽃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편리한 대로,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상구 박사가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그럴 때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상구 박사는 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상구 박사는 아주 조건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나쁜 년이, 네가 남편이 없긴 왜 없어? 다섯 명이나 있었잖아. 이 년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속을 줄 알아, 응? 이 나쁜 년. 뭐 이 세상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놀라운 반응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그 과거를 어떻게 지금 숨기려고 하는 입장에서 전 남편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는 뜻도 되고 그러면서 너는 참 나는 너를 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시기 위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여러분 이거 없긴 왜 없어? 다섯 명이나 있었잖아. 이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남자가 다섯이나 있었잖아. 지금도 또 한 남자가 있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 여자를 정죄하는 거라. 나는 나쁜 년이야. 나는 아주 나쁜 년이야. 나는 꽃뱀이야. 라고 정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 말이 옳다. 왜?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뭐예요? 남편이 아니니까. 그 말은 너는 꽃뱀이다라는 말을 아주, 아주 어떻게 한 말입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처음 믿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참 이렇게 절대로 정죄하시지를 않구나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휴일 날 아침에 다 성경 공부하다 결코 이렇게 정죄를 하시지 않구나를 깨닫고 참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있는데, 2층에서 우리 막내 아들, 그때 아마 한
네 살쯤 됐을 겁니다. 막내 아들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나. 그러더니 내려오던 이 자식이 부엌으로 가. 부엌으로 갔더니, 오렌지 주스 병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잔에 따르더니, 이 오렌지 주스 잔을 이렇게 한번 맛을 보더니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그 부엌 그 싱크대, 싱크대에다가 그 오렌지 먹다 남은 오렌지 주스 잔을 놔놓고 이 자식이 이제 서랍을 빼가지고 계단 삼아 해가지고 그 싱크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 이제 숨어가지고 전 뭘 하나? 뭐하러 저렇게 싱크대에 이렇게 올라가나? 그러더니 싱크대에 여기 또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빠가 먹으면 야단치는 아마 초콜릿 쪼가리를 숨겨놓은 것 같아. 뭘 부스룩부스룩 찼더니 거기서 뭐 하나 툭 떨어져가지고 그 싱크대에 놔뒀던 오렌지 주스 잔이 뭐예요? 턱 맞아 이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 위에 오렌지 주스가 쫙 쏟아진 거예요. 그 자식이 그걸 보더니 미국 사람들 이거 잘하죠. 그렇죠? 한국선 이거 했다가 야단 맞아요. 그렇죠? 그 미국선 어릴 때부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했어? 이거 왜 이래? 그럼 내 책임 아닌데?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제 자식 톡 보더니 사실 지가 잘못한 건데. 근데 지가 볼 때는 뭐예요? 지가 쏟은 게 아니거든. 여기서 뭐가 떨어져서 그게 쏟은 거지. 딱 보니까 이제 그 눈치예요. 그러더니 이제 뭐 찾던 게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싱크대에서 내려오더니 또 그 쏟아진 그 오렌지 주스를 한번 쳐다보고 또 이러고 이제 저기 옆방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기 시작해. 야, 이 문제를 이게 해결해야 돼. 그렇죠? 전 다 봤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방금 제가 예수님은 절대로 정죄하시는 일이 없구나. 를 지금 막 공부하고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데 금방 제 입에서 나오려는 말이 뭐게? 네가 쏟았으면 쳐야지. 왜 그냥 팽개치고 가서 놀아? 이게 이제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나쁘다. 그거를 정죄라 그럽니다. 그러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은 해야 돼. 그렇죠? 그 당시 우리 집이 그 산에 있었는데, 그 주위에 개미들이 많아. 집안에도 개미들이 좀 가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게 안 닦고 그대로 놔놓으면 뭐예요? 개미들이 다 싱크대로 올라오고 난리가 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금방 깨끗이 쳐야 돼. 그래서 이제 제 입에서 네가 쏟았으면 네가 쳐야지. 왜 네가 쏟아놓고 그냥 갚아려.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 버릇이야. 그래서 제가 잠시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죄 안 하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정죄하시지 않고 해결하시는. 아시겠죠? 정죄하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
아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좋은 생각이 탁 떠올라. 그래서 탁 한 발 나가면서 숨어 있다가 한 발 나가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어? 이상하다. 어떻게 오렌지 주스 잔 지가 넘어졌을까? 오렌지 주스가 쏟아진 건 사실이지만 우리 아들이 쏟았다는 말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쏟아졌다고? 오렌지 주스 잔이 지가 어지러워서 넘어진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렌지 주스 잔이 어지러웠던 모양이지? 지가 넘어졌네? 그걸 탁 갔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저를 이렇게 탁 보더니 감동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자기가 이렇게는 했지만은 이게 분명히 자기가 봐도 자기가 쏟은 건데 아빠는 뭐예요? 전혀 자기 탓을 안 해. 그러니까 고마워한 고마워.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 우리 아빠는 내가 쏟아도 오렌지 주스 잔이 지가 넘어졌다고 하면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무조건적 사랑의 향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닦아야 되겠네. 이거 안 닦으면 개미가 막 올라올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쫙 스펀지에다가 이제 물 틀어가지고 쫙 닦았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탁 저를 보고 있더니 제가 지금 열심히 닦았거든요. 지가 쏟아놓은 거를 아빠는 한마디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열심히 닦고 있으니까 이 자식이 탁 오더니요. 뒤로 오더니 제가 막 이렇게 닦고 있으니까 뒤에서 제 다리를 탁 끌어안더라. 아빠, 난 아빠가 좋아. 그래서 제가 아빠가 정말 좋아?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혹시 네가 쏟은 거 아니야? 했더니 자기가 쏟았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그 죄인과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야. 지금 예수님이 이 꽃뱀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남편 없지. 네 말이 옳아. 네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여자가 거짓말하려고 했다가 뭐예요? 칭찬받았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는 참 옳은 여자구나. 그러니까 여자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이분은 도대체가 유대인 남자면서 너한테 물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나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나의 과거를 알면 나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이 남자만은 뭐예요? 유대인 남자만은
정죄하지 않고 그래, 네 너는 참 옳은 여자야.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진짜 좋겠죠. 네? 네. 이 여자는 그런 하나님을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됐다. 나는 지금 그 여자를 만나러 뭐예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해서 만나서 여기까지 지금 진행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자, 좋으신, 여러분. 예, 박수가 절로 나오잖아요? 마음이 절로 기뻐지잖아요? 예. 이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아가는 것이. 그 박수 치는 동안에 유전자 켜지니까 박수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엔돌핀이 나오니까. 예.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것. 그 실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 좋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모든 사람이 증오하고, 정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봐도 나는 증오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증오하지 않으신다는, 그리고 증오하지 않으실 뿐더러 더 나아가 그런 나일수록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곱뱀이 만난 이 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정죄하시지 않는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죄를 정죄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직도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여자를 대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정말 다 회개해야 내가 구원을 줄 거야. 그런 조건적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을, 그리고 기쁨이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이 밤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정죄하시지 않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사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잘 재워주셔서 우리는 잠자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길로 우리들의 유전자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